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자, 고막을 털어라. Let's go tour. 자, 고막을 털어라. 고털 말 그대로 쇼다는 분들의 고막을 행복하게 털어드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오늘 자, 그럼 오늘 누군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작년 여름 프리 데뷔를 한 후 드디어 진짜 찐입니다. 최종 데뷔를 한 보이그룹입니다. 패기 넘치는 다섯 명의 아기 괴물. 아기, 여기도 아기가 있네. 예, T.I.O.T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패기 넘치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T.I.O.T입니다. 네, 우리 버니 씨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 보고 하면? 예, 편하신 대로. 아, 네. 아, 아무데나 보세요. 네,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네, T.I.O.T의 최장신 홍건희라고 합니다. 최장신 버니 씨. 그리고 우진 씨. 네, 안녕하세요. T.I.O.T에서 갈색 머리를 맡고 있는 최우진입니다. 갈색 머리 우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 레드 그리고 네. 몬스터 괴물이 되고 싶은 레드 몬스터 레몬보이 금준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현 씨. 자, 인사하세요. 네,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민성. 네, 이번에 정식 데뷔로 T.I.O.T의 막내로 합류하게 된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건이 군은 최장신이라고 하는데 키가 몇이세요? 네. 저는 이제 188에서 9 정도. 네.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1살입니다. 아, 근데 저도 한 23, 24살까지 키가 컸어요. 네, 어, 벗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 지금도 조금씩 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벗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너무 아니, 지금 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매니저분의 제보에 의하면은 발 사이즈가 네. 300이라 그래요. 야, 이거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이거 미국 가야 얻을 신발 좀 잠깐 보여주면 안 돼? 신발? 예. 벗어서요? 예. 벗어서 한번 신발만 이렇게 들어보면 안 돼? 이게 90 넘어가면 약간 배 같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와. 300입니다. 좋다. 근데 키가 있고 이러니까 큰 신발 신어도 어울려요. 네. 자, 5937님 방청객의 문자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 눈앞에서 아이돌 보는 게 처음인데요. 애들 눈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T.I.O.T 너무 멋있어요. 어디 이 친구들? 우리 둥이들. 제 사촌 여동생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너무 귀엽죠. 아이들이 너무.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그림체가 다른 건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다가 그죠? 뭔가 다른데? 뭐야?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아닙니다. 예, 네. 아이돌 실물 영접을 처음 해본 친구들은 맞아요. 좋은 경험이 될 수 네. 있죠. 6894님이 신예찬 얼굴이 다 했다. 완전 귀엽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포켓보이 신예찬 아들하자. 되게 많은 걸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6894님 어디 계십니까? 아들. 저희 엄마. 안녕하세요. 아니. 예찬군이 진짜 귀엽네요. 얼굴도 작고 귀염직하게 생겼네요. 맞아. 실제로 주머니에 넣으려면 뭔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지. 네. 금준현 군이 네. 저희 그 방송에 한번 나왔었어요. 프리 데뷔했을 때. 네, 맞아요. 네.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컬센터. 컬센터. 네, 컬센터. 그때 무슨 노래 불렀죠? 붉은 노을 불렀습니다. 아, 붉은 노을. 야, 또 네. 머리하고 딱 맞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레드로 염색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야, 엄청납니다. 그때 성공했었나?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받아주셨어요. 이제 준현 씨랑 첫 만남이고 대화한 지 1분 나눴는데 완전 우리 쪽이네요. 텐션이 있어. 딱 감지했습니다. 아니, 꾹꾹 참으려고 제가 자리를 방금 바꿨거든요. 아니, 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참지 마. 아우, 좋아요, 준현 씨. 아니, 정식 데뷔를 하면서 우리 포켓보이 예찬 씨가 합류를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4인조로 시작을 했다가 5인조가 된 거였죠. 어떻게 된 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막내를 뽑았을까요? 예찬 씨, 예찬 씨를 아마 회사에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보컬 쪽으로 저를 추가하고 싶어요. 원래 일반인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 데뷔할 때까지는 이제 사실 이제 연예인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데뷔한 지 지금 10일 차죠? 네, 열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예인 10일 차거든요.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생활은 얼마나 했어요? 연습생을 작년 말에 해서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와, 초고속 데뷔다. 네, 완전 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TIOT 완전 보석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뭐 했어요? 그 전까지는 평범한 그냥 밴드부 하는 일반 학생. 드럼을 치는 학생입니다. 아, 음악을 네, 했었구나. 네, 음악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오, 야, 공교롭게 그렇구나. 지난주에 그 베이비몬스터 얘기하다가 다 거의 한 5년, 6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와, 진짜 연습생활이 굉장히 짧게 빠르게 데뷔를 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야 갑자기. 신기하다. 너무 맞아요. 와. 그리고 예찬 씨를 제외한 멤버들은 모두 보이즈 플래닛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마 예. 좀 무대나 방송이 좀 익숙하실 거고 특히나 아 제가 또 예상한 바와 같이 준현 씨, 네, 보이즈 플래닛의 또 예능 남자. 아, 아닙니다. 아유, 진짜 아니에요. 아유, 세상에. 아, 저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야, 너 너스레가 완전 우리다. 편하게 하세요. 재밌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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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너무 고막 털어볼까요 이제? 네, 이제부터 네, 제대로 네, 고막 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TIOT 데뷔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어떤 노래입니까? 자, 제목이 뭐죠? 네, 저희 타이틀곡은 락땡이라는 이름인데요. 락땡. 어, 소울 앤 힙합 장르의 곡이고요. 낯설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 음악을 통해서 신나게 털어내보자, 이겨내보자,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혼란스러운 청춘의 네, 감정, 방황하는 청춘의 감정을 털어내고 음악을 통해서 네, 네, 맞습니다. 좀 응원하는 느낌에 네, 맞습니다. 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 준현 씨가 데뷔곡을 듣고 네, 데모만 듣고도 가슴이 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다. 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들어야 한다. 네, 맞죠. 가만히 저는 못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아, 네. 가만히 듣지 말라는 거죠? 꼭 앉았다 일어섰다만 해야 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뒹굴어 네, 뒹굴어도 되고. 네. 네. 앞구르기 한 세 번 하셔도 되고요. 아, 다 좋습니다. 아, 좀 가만히 좀 누워서 자기 전에 듣기에는 조금 무리가 이건 있나요?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자기 곡인데 왜 이렇게 솔직하게.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꼭 누워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유, 또 뮤직비디오에 연기하는 장면이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금준현 씨가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역 몇 살 때부터 연기했었어요? 저는 9살부터 16살 때까지 했었고, 근데 고등학교도 사실 연기 예술과를 나와서 19살 때까지 했으니까 몇 살인가요? 11년 연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 연기 전문가네. 그러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 지금은 아이돌인걸요. 아니, 또 아이돌 하다가 연기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요새는 멀티니까 멀티. 네,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전 다 잘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텐데 네, 연기 전문가로서 네, 예, 다른 멤버들의 연기 발연기 좀 있었나요? 네, 발연기요? 아, 저는 이거 근데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개곡 가나요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 네, 뮤직비디오를 하와이 가서 찍었는데 민성이 형이 예찬이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했겠죠. 막 잘 챙겨주는 척을 하고 그러는데 아, 연기로 잘 챙기는 연기. 네, 네, 너무 어색하시더라고요. 아, 민성군이 네, 연기가 좀 어색했구나. 아, 네. 특히 좀 어떤 연기가 좀 어색했어요? 그 이어폰을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네네, 들어볼래? 하면서 이렇게 약간 같이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네, 노래 진짜 안 나오는 게 너무 티나고 있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아쉬웠어요, 형.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아, 민성 씨 변명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아, 인정? 아, 근데 그때 꼭 한번 봐주세요. 네, 보고 나서도 저도 조금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준현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애써 아, 왜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알고 계셨구나. 아, 미안합니다. 네. 모르신 줄 알고. 아, 네, 여기서 공개적으로 또 한번 당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아, 그래도 저희 노력해서 찍은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천이가 이런 방송적인 작법으로 열심히 깠는데 민성이가 너무 아, 예, 미안해. 미안합니다. 준현이가 그렇게 깠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 우리 예찬 씨는 그러면 이제 음악 방송은 또 처음서 봤겠네요. 네, 저번 주에 네, 1주 차로 너무 많은 경험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기하고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와, 컬트 쇼도 출연하시고. 네, 영광입니다. 지금 10일 차지만 네, 10일 동안 제일 신기했던 건 뭐예요? 제일 신기했던 경험이 뭐예요? 아우, 당연히 오늘 선배님들을 아유, 아이 너도 됐어. 선생님이 빨라요. 네, 빠른 생각. 아이돌이 잘 됐어요. 네, 우리 잘하네. 우리 예찬 군이 봤을 때 우리 태균 형님 머리 사이즈가 좀 어때요?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오, 잘하네. 자칫. 좀 잘하는 친구네. 잘하는 친구예요. 아, 이게 또 데뷔곡이라서 안무 난이도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예찬 군이 드럼 쳤다면서 네, 춤도 출 줄 알았어요? 춤을 췄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해서 혼자서 그냥 연습하고. 와, 잘 그 난이도를 잘 따라갔나 봐 그래도. 형들이 보기에 어때요, 우리 예찬 군 댄스? 예찬 선생님이요. 약간 자신감이 엄청 많고요. 예. 자기의 그 노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해. 이 뭐라 그래야지?
부끄럼 없이 다 이렇게 얘기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살짝 이렇게 까봤는데 너무 착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칭찬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진현이. 미안합니다. 아니, 굳이 뽑으라고 하시니까. 아, 그래. 착해서 착해서. 네. 자, 그럼 노래 들어봐야죠. 네, TIOT의 데뷔곡 락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볼 텐데 현장에 계신 우리 방청객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아, 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Let's go. Let's go. 네, 무대로 가시고요. 우리 들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요, 저희가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샵 1088입니다. 후기 문자 많이. 자, TIOT의 락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도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전곡을 다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고털 저도 지금 오래 했지만 네. 지금 최근 친구들 중에 가장 기합이 오, 기합이 남다르고 패기와 네, 열정이 아주 그냥 네. 아, 감사합니다. 팔찌가 부러졌어. 팔찌가 부러졌어. 넌 진짜다. 내가 봤을 때 됐어. 인정할게요. 인정. 됐어. 됐어. 그럼 됐어. 아니 아까 방송 전에 매니저님이 무대 부셔줘도 괜찮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네. 아, 진짜 팔찌 불렀습니다. 네. 우리 금준현 군은 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라디오국에 네. 김찬웅 CP라고
어 약간 어 그 친구가 어렸고 잘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 진짜로요? 혹시 잘 모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찬웅 어? 선생님. 예, 예. 안경 끼면 똑같아.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 느낌 있어요. 아들 느낌. 우리 좀 숨차겠지만 그 지금 반응들을 한번 멤버들이 좀 읽어주세요. 그래 방청객들이 예. 보내준 문자를 지금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1787 맞죠? 저 방청객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1787님 TIOT 눈을 어디다 둘지.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세련되고 감미로우면서 임팩트 있는 보이스 멋지네요. 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진 군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2113님 전 오늘부터 TIOT 팬 1일차예요. 오늘 노래 너무 신나고 좋아서 운동할 때 들을래요. 무대 보니 에너지 충전 완료. 대박 나라. 예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타이틀곡 말고도 다른 곡들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이야. 네, 부탁드립니다. 자 권희. 네. 5672님 비트를 쪼개서 춤추는 TIOT 남자가 봐도 반했어요. 오. 멋지다. 남자분이신지 너무 궁금한다. 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분? 어떤 분이시죠? 남자분이시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렬에서 보니까 예, 이 남자가 반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다음 문자 뒤에 우리 예찬이가 읽어볼까요? 예찬이가. 0336님 금준현님 노래 부르실 때 입에서 빛이 나요. 실제로 아이돌 처음 봤어요. 노래 너무 신나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이게 진짜 빛이 나는 게 맞습니다. 네. 투스잼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 진짜 빛이 나네. 네, 진짜 빛이 나는 게 맞습니다. 아, 이해다하는 장식이인가 보구나. 네, 이게 저희 포인트 안무가 이렇게 올려야 돼가지고 요새 유행이에요. 야 이걸 잡아냈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네. 오, 엄청 내가 달렸지. 내가 본 게 맞나 싶었는데 맞았어. 와. 아 이거는 우리 건희가 읽어줘야 되겠네요. 네. 4447님 밝으신 분 점점 진짜 밝으시네요. 이 와중에 건희 씨 발을 보셨나 봐. 크크크크. 계속 발만 본 거예요. 우와 우와 발크다 우와. 이거. 저게 사람 말이야 싶으셨을 건데. 네. 배 같기도 하고. 와 민성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 6894님 방청원 신유빈입니다. 홍 건희 오빠가 제일 멋있어요. 윙크 한번 해주세요. 심쿠.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유빈님, 유빈님 저도 한번 전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빈님. 미안합니다. 건희 오빠만 해달라는. 건희 오빠만. 유빈이 사랑에 빠졌어 지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좀 TMI이긴 하지만 요새 우리 남자 네. 아이돌 분들이 상의가 네. 굉장히 짧잖아요. 크롭 아, 기장의 네. 옷을 많이 입잖아요. 배꼽이 살짝 계속 맞죠. 보였어요. 근데 네.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다들 팬티 브랜드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들 캐치하셨어요. 잘려. 패션으로 딱 해가지고 팬티는 각자 입는 거죠? 그게 팬티까지 저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줍니다. 아, 그렇긴 하지만 한번 입으면 그 사람 거가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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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거. 그치, 그치, 네. 네. 돌려입진 않습니다. 네, 절대. 네. 아, 또 그런 디테일이 있길래 네. 아, 이 친구들이 신경 많이 써. 아, 저 아빠랑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 돌려입진 않죠, 속옷은. 네. 네. 와. 네, 우리 TIOT 멤버들과 좀 얘기해서 나눠볼 텐데, 특이합니다. 요새 사실 되게 글로벌한데. 그렇죠. 멤버들이 좀 외국 멤버들이 좀 섞여 있는데 저는 한국 멤버예요. 네. 국내 출신. 특히나 전라도 출신이 많습니다. 네. 어떤 네. 분들이 전라도? 누구 누구죠? 저 네. 예찬하고 우진하고 네. 민성이 네. 전라도 분들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민성이가? 민성이가. 네, 저는 전라북도 전주. 전주. 전주는 사투리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전라북도에서 왔다고 하면은 왜 사투리 안 쓰냐고 물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주는 특히 잘 안 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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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찬은 어디? 저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왔습니다. 광양. 아, 광양이 제철소 있는 데 아니야? 오, 맞습니다. 오. 광양 불고기 유명하고. 예찬이가 제일 싫은 게 아니래요. 하기는 부산 아니 그 경상도 전라도이고 약간 접점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광양 불고기도 유명한데. 아니 제가 그걸 그 말을 싫어한다기보다 제가 광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불고기 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거짓말 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은 저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요. 광양 불고기 없다고요. 왜 자꾸 불고기요? 아 그게 그런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너 어릴 때 맨날 회 먹었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는 먹어봤거든요, 광양에서 불고기. 없던데 난 어찌 먹어봤을까? 우리 우진 군은? 네, 저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아, 익산. 네. 민성이랑 가까운 데서 자랐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 익산이니까 아. 예전에 이일이죠, 이일이. 맞아요. 네. 이일이라고 불렀죠. 아니 이 셋이 대화 너무 궁금한데, 셋이 사투리 좀 써요? 저희 사투리 거의
안 써요. 그죠? 안 쓰죠? 사실, 네. 많이 쓰면은 아마 예찬이가 좀 많이 쓸 텐데. 저도 사실 많이 쓰진 않고 각자 좀 어떤 단어들에서만 사투리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 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보통 볶음밥을요. 네. 볶음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볶음밥이라고 하나요? 그걸 고민해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왜냐면 볶음밥이라고 그러잖아. 볶음밥. 그래, 볶음밥. 네. 밥, 볶음밥. 밥이죠. 밥. 저는 누가? 저는 볶음밥이라고 하거든요. 볶음밥. 볶음밥. 네.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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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그건 은 발음, 네. 니은 발음을 하는구나. 볶음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볶음밥인데. 아. 네, 볶음밥. 볶음밥인데 볶음밥이라고 약간. 볶음밥은 너무 근육 느낌이라서 조금 징그러운데요. 볶음 볶음밥. 약간 비트박스 하는 거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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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근이 빡 생긴 걸로 그러니까. 아, 너무 에너지 있어. 티아이오티 느낌이긴 한데. 네. 아니 우진 씨 부모님이 네. 익산에서 음식점 운영하셨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익산의 음식점 대박이다. 정말 맛있겠다. 네.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볶음밥. 볶음밥? 아 볶음밥도 팔긴 해요. 어떤? 네, 쌀국수를 전문으로 이제. 네 쌀국수랑 볶음밥이랑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좀 다양하게 팝니다. 예 네. 먹어봤어요 우리 우진 씨 어머니 식당에 가서 다들? 아니요 아직 저희 본관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그러면 행사나 그쪽으로 가다가 한번 있으면 들려서 꼭 그쵸. 볶음밥. 그러니까 민성 씨 거기 가면 뭐 먹을 거예요? 볶음밥이야. 나머지 멤버들은 뭐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준현은 저는 어디?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원이. 네. 수원에서 태어났고 쭉 자라다가 서울로 온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우리 건이는 어디서 이렇게 자라가고 키가 큰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용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네. 살고 있구나. 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이제 애벌레랜드 많이 갔어요? 애벌레랜드요? 네.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우리. 네네네. 아 근데 저는 저도 이거 약간 광양 불고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거기 네. 산다고 가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 차로도 꽤 멀거든요. 거의 30분 정도 걸리는. 용인이 크니까.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우리 0742님께서 저희도 익산에서 왔다고. 어디예요? 가봐야겠어요. 가보시겠대. 어디 위치를 알려줘. 이마트 안에 식당가가 있거든요. 알아요? 홍대 쌀국수로 가세요. 네, 거기에서 지금. 가시면 아마 저희 앨범도 하나 있습니다. 아이 우진이가 홍보해야 되니까 방송을 망각하고 정확한 상호명을 얘기했어. 땡마트인데. 네, 아유. 아닙니다. ABCD 이마트. ABCD 이마트요. 네. 네, 안에 있는 또. 그럼 익산에 하나인가요, 땡마트가? 네, 하나 있습니다, 익산에. 그러면 그냥 거 가면 다 있는 거네. 그러네. 그냥 다 알겠네요, 그러면. 그러네. 와. 아니 우리 TIOT 입덕하신 방청객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문자가 있는데요. 2113님 TIOT 팀 이름 뜻이 있나요? 팀명이 네, 그래 그거 안 물어봤네. 무슨 뜻이에요? TIOT. 네 저희 TIOT는 This time is our turn의 약자이고요. 이제부터 우리 차례다. 네 이제부터 우리 차례다. 우리 시간으로 만들겠다. 약간 이런 포부가 담긴 팀명입니다. 네. This time. is our turn. Wow. Yeah, it's your turn. It's amazing. Oh, thank you. Thank you. I did. Yeah. Oh. 같이 약간 CP랑 같이 방송하는 느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나 빵 터졌어. 얼굴 아니까 얘도 빵 터졌어.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를 듣고 왔고요. 준현 네. 씨가 보이스 플랜에 출연할 때 제로 네. 베이스 원으로 데뷔한 김규빈, 박건욱 그리고 금준현 네. 이 세 명의 조합이 인기가 참 많았었다는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다 같이 챌린지 찍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우선 이제 저 활동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제 건욱이 친구랑 제가 연락을 많이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활동 기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입니다. 약속이 돼 있는 거구나. 네. 우리가 서로 데뷔곡이나 뭐 음원이 나오면 챌린지 서로 해주기로 그냥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네. 서로 이제 음악방송에서 만나면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기실이 항상 다르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음악 센터 네 음악센터라는 네.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나게 돼서 막 찍게 됐습니다. 엄청난 스토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준현아 우리 그런 거 부담 주지 않아. 진짜 엄청난 거 갖고 왔어야 돼. 아 조금 실망이네요. 모든 거에 강박 가지지 말란 말이야. 아 네
와. 귀여워. 그러니까요. 네. 어, 3027님 요즘 아이돌은 다 갖췄네요. 노래 외모 유머까지 대단해요. 기대되네요. 티아이오티 화이팅. 또 이렇게 문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의 포부가 좀 궁금해요. 어떤 네. 그룹으로 우리 대중들이 사랑을 해줬으면 하는지 준현 씨. 저요? 네. 아, 저 근데 제가 이런 말은 또 잘 못해가지고. 그럼 누가 그런 말은 네. 누가 합니까? 약간 포부 담당. 이런 포부 담당은 민성이 형 네. 아니면 리더. 아, 네. 우리 볶음밥. 네, 볶음밥. 볶음밥. 네. 볶음밥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TIOT는 이제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조금 인상적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저 그렇더라고 아까 보니까.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분들이 이제 저희 기억해 주실 때 퍼포먼스를 참 잘하는 그룹. 멋있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앞으로 이제 공연에서 더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그룹으로 이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 와~ 확실히 정돈됐다. 그래. 민성 군이 우리 정돈됐어. 그래. 나중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도 나중에 꼭 복근 빡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빡 다 같이. 나중에 여기 다시 오실 땐 바로 그냥 인사를 그걸로 시작하자고요. 복근 빡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복근 바로 생기겠어요 지금 에너지가. 바로 생겼어요 지금. 예. 마지막 예.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벌써 네, 가시죠.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버려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세요. 그럼요. 다음에 네. 또 완전체로 다시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컬투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다음에 이제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TIO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씨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태균이도 고생했어. 잘 가. 자, 우리 방송인 여러분들 그리고 들으신 쇼다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방송론들도요. 마지막으로 우리 TIOT 노래 한번 더 들어야죠. 한번 더 들어? 예. 네. 락땡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Thank you. Bye bye. 감사합니다. TIOT. Let's get it. Hello, hello, hello.